당신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한번 실행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상담 후에는 방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분에 해당하는 방책이겠죠, 그죠? 또 특히 이제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로 하고 딸도 엄마를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그 위치와 방위가 본인에게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맞지가 않고 서쪽이었어요. 그러면 이 서쪽에서 항상 정서쪽이라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 계속 본인의 힘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상관의 역할을 하니까 자기 힘이 계속 빠지니까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이나 남동쪽 정도 남쪽으로 가줘라. 그래서 당신한테 기운이 생길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동남쪽이면 목의 기운도 좀 세워주자. 왜? 목에 문제가 생겼고 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목과 토를 좀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술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북쪽으로도 가도 이 사람 몸에는 괜찮겠다. 돈은 상실이 되겠지만 돈은 잊어버리지만 우선 이런 금의 방향은 또 신금의 방향 이 신금이 오면 바로 아까 적혀있는 것처럼 신월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자기 일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의 방향, 신금의 방향이나 유금의 방향은 벗어나라.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집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왠지 집에 있으니까 뭐 불안한 기분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억눌리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인테리어를 당신이 조금 밝게 해줘라. 왜? 화의 기운도 좀 필요하잖아요. 화의 기운도 필요하고 또 여기서 그러면 화를 첨부해주면 인테리어로서 커튼을 한다든지 실내에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 따뜻한 기운이 있는 벽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뭐 가구에서도 조금 붉은색을 띄거나 황토색을 띄거나 이런 거는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목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상 같은 거를 하나 놔둬도 좋겠다. 그리고 커튼 같은 거를 하고 또 벽지 부분에서는 빨간색도 좋지만은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도 좀 노트에 나무를 좀 갖다 놔봐라. 나무를 좀 갖다 놓고 의상을 놔둬라. 그래서 부족한 걸 한번 채워보자. 그러면은 물이 오면은 자진합을 해서 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가 오면은 이때 뭐가 되겠습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막힌 거 좀 뚫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통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우리가 용신을 말할 때는 제일 먼저 강하냐 약하냐 할 때는 억부를 쓴다 그러죠. 강하면은 억제해주고 약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억부용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온이 맞지 않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걸로는 조후용신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통관용신도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약을 처방해주는 것도 우리가 용신을 잡고 또는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잡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선 이사를 가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임목이 있는데 이 임목으로 인해서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귀축년이 2009년이었죠, 그죠? 또 경인년입니다, 경인년. 2010년이면. 2010년에 경인년이 되면서 또 뭐가 되느냐면 또 금이 와요, 그죠? 또 자기 힘을 빼지 않습니까? 목이 왔습니다. 또 이게 임목이 왔는데 이내는 힘이 될 수 있지만 또 인호합을 해버려요. 인호합을 하니까 목의 기운이 또 상쇄되면서 또 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합을 하고 이것이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하고 별거를 하거나 함께 생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돈과 관련된 일로 이분이 벌이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돈을 대주거나 자기가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서 아쉽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뭐 갈구잖아요. 자기 활동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배우자하고 별거를 하거나 같이 생활하지 마라.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제가 여기서 배우자 사주를 봤습니다. 배우자 사주와 개운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요. 궁합이 맞지가 않아요. 이제 궁합도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게 되겠지만 궁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부닥친다. 그래서 떨어져 살아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사였죠. 그죠? 이사, 두 번째, 별거,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질병을 앓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뢰가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아닌 절대적인 존재, 본인이 생각하는 세타라는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종교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교를 가는데 이런 분들은 종교를 그러면 뭘 가져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화의 종교를 가지는데 화는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화가 이 시기에는 전부 부대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정통 기독교 쪽을 보면 화의 기운이 강하다. 하나님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 쪽을 보면은 왠지 뭐 자기 참선을 하거나 수양을 닦고 철학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니까 금의 기운이 강하다 보통 이렇게 하죠. 물론 불교에서도 원불교라든지 조계종 외에 천태종과 같은 다른 유의 불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암자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천주교 같은 데는 좀 아무래도 어질고 선하다 목의 기운에 좀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저는 여기서는 화보다는 목이라도 좀 강해지게 하는데 요 시기에는 좀 서로 좀 통관을 해 나가자. 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병의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면은 불교 중에서도 그 왜 스님인데 암자 같은 데 계시면서 좀 토속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자기가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속적인 면도 지니고 있으면서 수에 좀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원불교 같은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런 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교회를 갔더니 너무 막 부담이 가더랍니다. 자기 좋긴 좋은데 가니까 왠지 막 실증이 금방 나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싫어졌다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기운 우선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자. 도심에 절이나 있는 게 아니고 암자 같은 산, 나무가 있는 산 같은 데 암자로 가자. 근데 거기서 갔는데 또 거기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했죠. 뭐를 했냐면 종교를 가지려는데 그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종교를 가지려는데 그 종교와 유사하게 같이 적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그죠? 식단을 조절하고 채식을 좀 해줘라. 채식인데 과일, 야채를 먹어라. 주로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또 토의 기운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어탕이나 음식은 추어탕이나 우리 이제 이거 아마 일반 병원에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돼지고기를 좀 먹어도 좋다. 돼지고기도 토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또 수의 기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력을 유지하는 데서도 필요하다. 네 가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간암이다. 이럴 때 우리가 신체에 있어서는 목은 간, 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그러면 간이나 담의 문제인데 간에 암의 기운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목을 치는 금이 하나 왔을 때 목이 튀어버린다. 왕자충세, 세자발, 그 다음에 세자충왕, 왕지발이라는 게 있어요. 왕지는 뭐냐면 왕한 것이 확 화를 내버린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받아버리면 약한 것은 그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뭐 큰 칼을 가지고 뭐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으면 잘라버리거나 파버리면 곡괭이로 파버리면 없어져버려. 뿌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는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예를 들어서 나무 큰 원목 나무를 캐려고 하는데 도로코 맨도날 갖다 대면은 카트칼 갖다 대면 카트칼 부러져 버려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체에도 그렇고 오행의 순행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암이 걸린다면은 목의 기운이 약해서 암이 걸리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목이 약하면은 비장이나 위장 쪽은 또 의외로 강할 수도 있어요. 왜?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고 비계 많으면 간이 약해집니다. 간에 뭐 기름기 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근데 목이 약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나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수와 나무, 물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야 그 질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이 약해서 그런 사람에게 바위돌이 있으면서 산에 가서 암자, 바위가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닦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금의 기운은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공기가 좋고 맑은 곳에 가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명리에서는 개개인의 그 즉 특성 타고난 체질과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의학적으로도 보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행에 해당하는 또 천간과 지지에 십천간과 십이지지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신체 부위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이고 토의 기운이 약하다면은 지방 같은데 그 황토 흙이 좋은데 그런 데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 그런 데 갔을 때 토의 기운을 좀 회복해 줄 수 있는데 또 끌어 또 나무 많은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토가 약한 사람에게는 나무가 너무 많으면 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다 파헤쳐져 버리잖아요. 그럼 거꾸로 나무가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안 된다. 그것도 수가 약하면은 바위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수가 약한 놈을 또 산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겠고 이분의 사주상으로도 화가 도움이 되고 또 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토가 있다면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분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힘만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러면 윗사람들이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있고 싶고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기는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자녀로 인해서는 힘을 빠지니까 시주는 자녀궁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주를 이래 보고 이 자녀분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일 것이다. 아 그런데 따님 둘이가 뭐 한 분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인류 초인류 대학에 대학원까지 가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엄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작은 딸도 공부는 작게 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20세 넘어서부터 바로 많은 돈을 벌면서 자기 직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더라. 그래서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힘을 비록 빠지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은 당신에게 큰 역할을 해준다. 근데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당신 몸 관리에 중점을 둬라. 자, 이렇게 해서 흘러갔고 제가 이제 그 말한 것 중에서는 이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따님한테는 엄마를 많이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직장에 너무 긴 시간을 가지지 마라 하는데 마침 대학교에 서무직 같은 데 또 들어가게 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일간, 무토의 일간에게는 막 여기저기 신경 쓰고 누구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가끔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그만 암자, 뭐 스님이 작은 스님이 있는 곳에 가서 2, 3년 생활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2019년인데 진중에도 여기 또 을목이 있습니다. 그죠? 을목이 또 정관이죠. 그죠? 이 묘 정관이 오죠. 그죠? 인이 있는데 묘가 또 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정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잘 떨어지지 않죠. 운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옵니다. 그죠? 그 이분은 끊임없이 주변에 남자가 있더라. 자기하고 정이 가거나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 2015년 그 시기에도 정기검진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또 남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재미나게 사는데 2015년이면은 요 시기죠. 그죠? 임진에 있는 데서 수생목을 하니까 선생님 저 보험활동 생명과 관련된 목이죠. 그죠? 다니고 하는 거 흐름에서는 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흘러가고 하는 거. 보험회사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천간에 또 목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 목은 오행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 당신은 화술도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하면 당신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면이 뛰어나다. 화, 토, 금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나면 당신을 아주 좋아하고 또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했는데 보험회사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걸로 좋은 소식을 들어서 아주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제가 월운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사주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합이 어떻다, 중이 어떻다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 명리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앞으로의 그 방책
또 그것을 익혀서 자녀 교육이나 자기 주변의 친인척, 친구들에게도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한 공부다. 근데 이것이 근무 술수나 또는 사술이나 사기를 치는 남을 속이는 사술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 삶을 지혜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는 좋은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강의에서도 다른 사례를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